구워주면 막 살짝 삶아. 아, 첫날에 그 살짝 그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식품은 봐. 무조건 일반 식품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먹고 싶은 마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게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자, 킹크랩 안 먹어본 사람? 다 먹어봤습니까? 뭐가 있을까? 아, 뿔소라 안 먹어, 뿔소라 먹어본 사람? 뿔소라, 제주 뿔소라. 먹어봤어요. 제주 가서? 제주하고 울릉도 쪽에서만 난다는 소라 자연산인데 양식 안 되고 소라가 되게 못생기고 뿔이 이렇게 나 있어. 그래서 자, 뿔소라 안 먹어봤지? 뿔소라를 해가지고 내가 먹는다고 쳐봐. 대부분 못 먹어본 맛이야. 어떻게 맛을 전달해? 가장 비슷한 먹어본 맛으로 뭐야? 이쁘게 그걸 내가 뿔소라를 요리되는 걸 보여준다고 해서 침이 고일까? 아니요. 내가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침이 고일까? 문어를 안 먹어본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문어 얘기하는데 구자민 교수도 형 내가 보냈잖아. 야 형이 진짜 맛있네. 지금까지 먹어본 건 뭐야? 너는 이 새끼야 돌문어 처먹은 거야. 이 그래서 전화로 아니 진짜 맛있다. 그래서 봐 원래 그래서 내가 그래 나 문어하러 갔는데 문어 물량이 너무 없어서 못했다 아깝다 했더니 그래 문어 해야 돼 대게는 빈 껍데기만 있고 뭐 이래서 이 새끼야 네가 처먹은 그 물 홍게 옛날 거고 대게도 꽉 차고 맛있어 지. 아 그래?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인간 보편 일반 서민들이 보편적으로 먹어본 맛이 아닌 것들은 그 맛을 전달해 주기도 매우 어렵다는 거야. 알겠어? 문어 삭힌 홍어를 안 먹어봤어. 만약에 삭힌 홍어를 먹어본 사람은 전라도 가서 삭힌 홍어를 막 이게 이거 꽤 삭혔다는데 하면서 이게 냄새 막 찡기기도 하고 먹어보면서 막 이런 것도 이런 걸 하면 꼬랑네. 그러면 그 먹어본 사람이 아 나도 좀 서울에서 이게 그 무슨 2-3일 삭힌 거 같지도 않은 거 저런 거 제대로 먹고 싶네. 제대로 삭힌 거 서울에는 없으니까 먹어본 사람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야. 문어 16만 2kg에 16만 원짜리를 먹어본 사람 아니면 돌문어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대게도 영덕 강구 이런 데 여행 오면서 대게는 비싸서 못 먹고 홍게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그 절반 정도 이렇게 비어 있고 절반의 살이 그 뭐 좀 안쓰럽고 불쌍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홍게들 나도 한번 딱 먹고 그대로 홍게 아예 안 먹거든. 같이 데리고 간 가족들한테 창피하고 그래서 홍게를 안 먹어. 그러니까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한테 이 홍게는 그거 달라요 이런 게 아니잖아. 맛도 전달이 안 되고 대게도 2007년인가 한 10몇만 원어치를 한번 먹어본 이후로 처음 먹어봤어. 흔한 건 아니란 말이야. 이런 아이템은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를 문어를 저번에도 그랬잖아. 문어를 안 먹어본 사람한테 이 참문어, 피문어를 안 먹어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지 이 맛이 전달될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당신이 먹은 건 돌문어입니다까지 비해할 수도 없잖아. 근데 참문어 보신 분들은 물량이 없어서 많이 못 드셨을 건데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전달해 줘야 돼. 근데 할 말이 저 표현이 어렵잖아. 진짜 맛이 진짜 쫄깃하고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밖에 못하잖아. 여기서 식품 방송할 때 여러분 숙제로 앞으로 끊임없이 연구해야 될 거. 자, 우리 오늘부터 변신 어제부터인가 변신을 시도한 또라이 형. 이제야 페이스북 막 하고. 맛 우리가 맛 그러잖아. 맛이요. 맛. 네. 맛이 뭐예요? 맛이. 맛이 뭡니까? 짜고 달고 맵고 시고. 이게 미각
오감. 그렇죠. 혀에 있는 네 개인데 하나 나머지 뭐야? 짜고 맵고 달고 시고 쓰고. 응. 짜고 맵고 아니고 오감 시. 시고. 시고. 시다. 응. 레몬이 시다. 시다 쓰다. 응. 짜다 달다. 달다. 짜다. 응. 맵다. 맵다는 아니고 맵다는 맛 맛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한국에서 하는 말. 감칠맛. 그게 오감이야. 예, 예. 감칠맛도 오감이야. 예, 예. 그 네 개로 네 개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그냥 통칭 감칠맛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무슨 미원 미풍 뭐 이런 거 조미료 뭐 1900년대 MSG. 그 MSG 원조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표현 안 돼서 감칠맛이라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맛이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맛이라고 표현해? 무슨 맛? 아 이거 뭐 신데 뭐 신맛이고 쓴맛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땡김이 없잖아. 연구해야 돼. 맛이 뭘까?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 맛을 뭐라고 표현해? 사과 맛을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봐봐. 이게 지역이 말이죠. 울진 죽변에서 울릉도까지 쭉 그 라인. 그쪽이 지금 보니까 동해에서 생선의 보고고 주변이 어업 전진기지였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업 전진기지라고 하는 게 그 일대에서 제일 그 본부 그 항구의 본부가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전진기지라고 그러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쪽에서 저 울릉도 라인까지 그쪽이 제일 좋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쪽 울진 말은 근데 그런 것에 봐. 사과가 뭐 예산 사과 무슨 어디서 아 포도도 송산 포도.